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UFO가 외계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이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지만 앞으로도 UFO를 과학의 영역에 놓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 해군 조종사가 포착한 수상한 물체. Oh,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레이더에 잡히기도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 목격담이 쏟아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설명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UFO 기록에서 외계인 관련 증거를 못 찾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당국이 UFO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나사는 지난해 전문가 16명으로 독립 연구팀을 꾸려 1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이번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사는 앞으로 관련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UFO 전담 연구 책임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의회 첫 UFO 청문회에서도 한 연구원이 페루에서 온 오래된 미라를 외계인이라고 공개했는데 페루 정부는 유골 무단 반출이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